번째 픽업은 비와 하야이데와 메지로 퍼머 근성 카드입니다. 뽑기와 분은 건너뛰는 걸 추천하며 픽업 기간은 12일입니다. 비와 하야히데는 잔디말로 중장거리 적성의 선행마입니다. 훈련 보너스로는 지능 20%, 근성 10%가 있습니다. 초기 스킬로 거친 길, 스태미나 킥, 심호흡이 있으며 각성 스킬로 외곽조 능숙, 여유작작, 추임 농락, 쿨다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 가슴을 미각해야겠다. 고래가 와타시노 오데스키다! 고유 스킬은 윙큐이디로 5초간 속도 상한선이 0.35 증가하는 스킬이며 발동 조건은 최종 코너에서 추월했을 때 순위가 4위 내면 발동합니다. 1주년 밸런스 패치를 통해 고유 스킬의 발동 조건이 최종 코너 이후로 완화되는 상향을 봤습니다. 고유 스킬 발동 조건도 나쁘지 않고 중장거리 적성의 자체 회복 스킬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보너스가 지능과 근성에 달려있어서 함정 수준으로 취급받습니다. 메지로 퍼머 카드 역시 근성 카드로 1주년까지는 쓰이지 않는 카드입니다. 참고로 다음 픽업으로 키타산이 등장하니 존버하도록 합시다.